자,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모세 그 생애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일강이 있고 여기 이집트, 옛날에는 여기 애굽이죠. 요즘 이제 여기 지금 수에즈만이 있고 이렇게 여기가 아마 수에즈 운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 때 이 고센 지방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핍박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뛰어서 보냈는데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이제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서 젖을 뗄 때까지 교육을 시켜 애굽의 이제 궁전에 들어 40년 동안 학술을 다 배우고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람을 죽이게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쭉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40년간을, 여기서는 그게 나오질 않네요, 40년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호렙산,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또 한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이렇게 쭉 이제 40년 동안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렇게 가지고 지금 느보산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밑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죽기 전에 했던 일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그 이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느보산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제 그 쭉 이거를 지금 이집트라고 했는데 애굽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집트고 이렇게 쭉 이제 나오죠.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카렌다를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카렌다를 제작했는 이번에는 뭐 아브라함의 여정, 모세의 여정, 출애굽 여정, 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뭐 이런 좀 그 지도의 그림 대신에 그런 것을 이번에는 이제 담아서 성서 지도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가게 되는, 여기서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여기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했다 했죠.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그림이 있나요 또? 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와 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게 다 보이는 데인데 이렇게 쭉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기 이제 광야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나안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세가 한 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일, 또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 가르치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그런 역할을 했다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비결은 뭐냐? 첫째,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식은 성경에 뭐라고 있으면 여호와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요. 예. 기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뭐예요? 상급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그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던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히 섬기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자녀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아마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 교육에 특별한,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세상적인 그런 공부 이런 데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신앙을 심어주고 하는 이런 그 교육에는 너무 소홀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애들이 주일학교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가정예배예요. 사실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은 같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음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꼭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정에서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게 다 무너져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가 쓰임받은 비결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자기에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탁 뿌리치고 애굽의 모든 그런 보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생애는 40년 세 번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겠죠? 이제 40년 동안 뭘 했냐? 배웠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첫째 배워야 된다. 이 배움에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학문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세상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뭐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되려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영적인 그런 학문 이런 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디모데가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무릎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런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일찍이 그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어도 뭐를 해야 돼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뭐냐면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이제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그런 신앙과 신앙 인격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제 애굽에서 이때는 40년이에요. 애굽에 40년인데 이때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 이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있을 때는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세상에서 지도력과 이런 것들을 배웠지요. 근데 군대를 통솔하고 이런 조직을 이끄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 그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런 배우긴 했지만 훈련과 연단이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게 됐어요.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땅속에 묻고 다음 날 갔더니 또 싸우고 해서 싸움 말리니까 어제 그 애굽 사람과 싸웠던 그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또 죽이려고 하냐 해가지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해서 이 모세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아요. 이 기간이었대요. 모세가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이.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또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때요?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경우는 다 환경을 통해서.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모세도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 불러가지고 쓰셨지 않습니까? 요업은 여러분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이삭도 기근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뭐래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뭐냐? 많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져야만이 어때요? 사람이 온유해.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성깔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걸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배우는 과정, 이렇게 뭐 세상 공부, 영적인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때부터 이제 쓰셨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배우고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고 40년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하고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 쓰신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생애는 120년인데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배우고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르심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최종으로. 자,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소명이 없이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지체로서 다 각자의 맡은 어떤 사람은 그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어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은사를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이런 선교사가 되거나 이것은 절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라든가 목회라든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 정말 어려운 일. 그럼 그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길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런 소명이 투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없이 하는 사람은 힘들면 내가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야? 당신들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신들 확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 받지 못했으면 그만 이 일을 내려놓고 가서 그때 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배추 팔고 이런 거 많이 할 때니까
가서 니아가 사가지고 배추를 팔면서 채소 장사하더라도 이거 하지 말아라. 당신들 이거 뭐 어떤 밥벌이 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직업적으로 이거 하면은 주일은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아주 막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종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서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르심이 없는데 막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냥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권사나 아니면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이런 어떤 그냥 성도로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상을 받지만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도 못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가 이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냥 나 개인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돼. 근데 지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뜨려.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신학교 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보면은 진짜 부름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명도 없는데 간 그런 사람, 이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불타는 그런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집사로서 열심히 하면 될 거를 누가 어떤 거짓 선지자 이런 데 가지고 애원기도 받아가지고 당신 뭐 사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신학교로 가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혼 구령의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대충 어떻게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심판받을 두려운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상을 받아요. 아니 뭐 목사가 되면 얼마나 진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비결.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다 참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러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겠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 모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주의 일 사역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가셨잖아요. 승천에 가신 예수님,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녹이 뭐로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믿음과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예,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뭐를 했어요? 대화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은 성령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는 가장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내가 그러나 어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요?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근데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이후로는 성령님과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 만약에 모세가 여기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열두 제자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뭐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켰죠. 훈련 가르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뭐를 하셨어요? 승천에 가셨어요. 승천. 근데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면서 뭘 부탁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거야. 이 성령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거는 뭐냐면 능력의 세례라고 하는 거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냐?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주의 일을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전에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으면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냥 성령 받는다고 그래. 그걸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 그래 막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하나는 뽑아야 막 이 성령 받는다고 하면서 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 쳤는지 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정규 신학 대학도 아닌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어요. 뭐 너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 사조와 세상이 또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 목숨을 걸지 않고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옛날에 목회자들은 어땠냐면 너무 그때 막 힘들고 개척교회 가난하고 이럴 때 쌀 떨어지면 그냥 굶식을 하고 금식이 아니라 라면만 먹다가 얼굴이 퉁퉁 붓고 막 저도 목회 시작할 때 막 그런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쌀이 없어가지고 막 라면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팅 부어오고 막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이 다 성장이 됐거든요. 그만큼 막 목숨 걸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어때요? 교회가 안 되면 가서 다른 또 직업을 가져. 투잡을 하는 거예요. 막 가서 택시 운전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사모님들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고 또 가서 직업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안 걸으니까 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다. 지금 저는 그러게 봐요. 만약에 아무리 지금 이렇게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했어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고 우리 사역자들도 더 목숨 걸고 주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가야 이런 모든 정말 지금 얼마나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지금 나쁜지 몰라. 얼마나 막 그러잖아요. 보면 언론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탓도 많아요. 막 어떤 광화문 가서 애국운동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봐서도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 막 그런 행동들 그렇게 이제 하고 계속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게 하면서 막 이런 그 좀 상식적인 어떤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교회를 다 교회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쉽게 한 물에 씌인 고기라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우리가 이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그런 이렇게 그 반정부적인 걸 한다든가 뭐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때? 계속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추락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전도하면 그 전도를 받으려고 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어때요? 맨날 농땡이 피고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걸 전도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걸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4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적어보셨나요? 네? 안 적으셨어요? 어디 은행이 나는 죽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하고 안 적었어?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어디 진이는? 아,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 네. 오래오래 살아요. 네. 오래오래 살아. 근데 여러분 어때? 아, 내가 모세처럼 지금 죽음을 맞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건사님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여기 다섯 가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나는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하겠어요.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가면은 그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가야지. 예.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아마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맺힌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풀고 갈 거예요. 맺힌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네,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나는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요? 지난 주일날 낮 설교가 뭐였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랬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때 너무 설교가 쉬웠는데 첫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하라 했어요? 따뜻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말씀, 양식을 저축하라.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네 번째 누구를 데려오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했죠. 지금 이제 죽음을 얼마 내가 관저하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죠. 아,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어요. 아,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세상을 뜨셨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 75세인데. 너무 좀, 옛날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딱 적당하게 사신 거예요. 옛날로 하면은. 예, 그렇죠? 그런데, 좀 지금 나이로서는 좀 이제 아쉬움이 있죠. 뭐 더 빨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이제 뭐냐면 뭐 췌장암인가 무슨 암을 걸리셔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 치료해 달라고 막 이 목사님 기도를 했어.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막 몇 번 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열심히 막 목사님 고쳐달라고 기도한데 이제 이번에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사명이 다 여기까지다. 사명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나를 오라가는데 10일 후에 오라간다고. 그날이 뭐냐면 지난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나를 오라간다고 막 주님도 받고 뭐 이랬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이 어디서 뭐 듣긴 한 번씩 어쩌다 들어봤긴 했지만은 어떻게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또 알라고 그랬는데 진짜 딱 10일 되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통화하면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 목사님이 자기 죽을 날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갈 때가 이제 다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가끔 우리가 그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랬잖아요. 천사가 날 언제 데려온다 한다 이러면서 이런 경우 우리가 갑자기 죽는 것보다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 산 거 있고 그러면은 열심히 회개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맺힌 게 있으면 다 풀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갚으지 못한 거 있으면 다 갚고 가고 이렇게 여러분은 세 번째 또 뭐 하시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럴 때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유언적인 설교를 했어요. 유언적인 설교를 이 모세가 뭐냐면 이 모압 평지 거기에서 한 설교는 거의 이런 유언적인 설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 간다면 후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예, 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죽을 때 뭐 있는가 보니까 다 축복하고 죽었더라고요. 거기가 축복을 하고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 할 것인가. 자, 어떤 분이 전에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겠구나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첫 번째로 자기가 지금 죽게 된다면은 그거를 딱 생각이 되더래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내가 어디 갈 것인지 그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해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모세는 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안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잘못 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뭐 용서 못한 거 화해 못한 사람 있으면 화해하고 뭐 어떤 해결하지 못할 거 있으면 해결하고 막 다 이런 걸 이제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모세처럼 죽음을 맞아야 된다면 나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가 5번 보겠습니다. 모세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첫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좀 이제 미국이 다를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런 책을 읽어보면 미국의 목회자들의 거의 90%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닌 주일학교 출신들이 거의 90%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가정에서 어때? 인성 교육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인성 교육. 사람이 되는 이런 교육은 교회에서 못해요, 이게.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이제 지성,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영성 교육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사람 되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걸 요즘은 특히 학교에서, 여기 선생님들 있지만 학교에서 어때? 애들을 무슨 인성 어떤 이런 지도한다, 이게 너무나 힘든 시대가 있죠. 뭐 매 하나도 못 때리고 뭐 때리면은 뭐 이거 난리가 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지금 교육, 그 교육 철학 이런 게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생애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건 어려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이 정말 인성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정말 부모님들이 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뭐냐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보지 않고 부모님들끼리 막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막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하세요 막 이렇게 가지고 했잖아.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면은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할 수 있었어요? 양가의 그 가문을, 그 가정을 보고 부모님들이 서로를 보고 한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중매도 많이 하려고 굉장히 하고 우리 청년들 결혼을 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인품이 인성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중매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그런 게 많아요. 자신이 없어. 왜? 이제 그런 것은 살면서 다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 있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저 위에 계신 우리 젊은 어머니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히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올바르게 키우는, 미국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직.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때 그 탄핵된 사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 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한 이것보다도 더 그 탄핵의 큰 사유가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정직하도록 가르치는데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대통령에서 탄핵이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근데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면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키워야 그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그거 할 수, 거짓말했다고 교회 안에서 때릴 수 있습니까? 혼낼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부모님만이 그거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한 영성, 인성, 지성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꼭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막 공부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니 DNA가 아니 DNA가 이게 지금 엄마 아빠 DNA 받아가 났는데 자기는 공부 별로 안 해놓고 못 해놓고 막 이놈아 공 뭐 이렇게 해봐요 어떻게 아무리 학원 돌리면 애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덕 연구단지 있잖아요. 대전에 거기 특구 거기는 참 뭐 엄마 아빠들이 거기가 막 박사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박사들이 한 900명 나와요 대덕 연구단지에서. 그 목사님은요 일체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성경만 갖고 한대요. 왜? 전부 박사들이 앉아 있는데 딴소리 했다가는 그래도 성경은 목사님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절대 안 하고 성경만 갖고 설교를 해. 근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쓴 책을 봤는데 놀면서도 뭐 영어를 줄줄 한다고 막 그렇게 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봐보니까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전부 다 박사들 있잖아요. 박사들, 즉이 엄마 아빠가 박사들이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나오는 애들이니까 있잖아요. 놀면서도 얘들이 영어를 줄줄줄 해. 근데 우리가 이 인성경, 영성경, 막 공부는 막 이렇게 학교 공부로 이런 걸 해가지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소질을, 그 은사가 뭔지,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뭔지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 생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훈련과 연단을 받고 깨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은 이건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길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 그리고 시험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걸 참고 이겨야 된다. 모세가 여러분은 보세요. 주의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도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모세의 그 여정.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기 와가지고 아유 홍해 건너서 이제 아니 홍해 앞에 왔을 때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홍해 앞에 오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오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쳤잖아요. 또 사흘 길을 가가지고 수르강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데 여기에 쓴물이 나. 또 원망하잖아요. 계속 가는 길에 뭘 합니까? 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계속 그러죠. 근데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참고 인도한 겁니다. 주의 일에는 그 여정도 이게 힘들고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그래 이걸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모세가 그랬잖아요. 화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가서 지팡이로 명하기만 하랬는데 지팡이로 때려버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죠. 항상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이제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6번 이제 중요한 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은 일이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나 실수를 막 되풀이해. 전에 했던 걸 또 하고.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일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도 역사지만은 그런 말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 세속의 역사가 있죠. 세속 역사, 뭐 세계사라든가 이런 한국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도 우리가 이제 많은 교훈을 얻고 배워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독교회사를 또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이런 가운데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뭔지 이단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을 한두 권이라도 여러분 그래도 읽어봐야 돼.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때요? 돼 학교에 가면 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때? 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왔는지, 이거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걸. 성경만 갖고 그냥 할까?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이게, 아니면 수요일날 이게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해야 되나? 그럼 또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좀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좀 사실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재밌기는 재밌는데 어떻게 성경이 완성이 됐지? 어떻게 삼일체 교리는 형성이 됐지? 어떻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됐지? 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그 과정들이 쫙 있는데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장로교가 어디서 감리교가 어디서 침례교가 이런 거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여기 보면 옛날을 생각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관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직선 그 역사관, 그 다음에 순환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직선 사관이라고 해서 쭉 그대로 그냥 진행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 속에서 전에 있었던 거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진짜 거의 반복되는 그런 게 역사 속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옛날을 알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역대 연대를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의 세대 가운데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때요? 주일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있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지금 세대마다 계속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이거하고 여러분 그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대마다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왔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지난번에 여러분 그 영상 한번 수요일날 했던 거 띄워줄 수 있나요? 그 그림
그리고 찾으면 그걸 띄워주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아비에게 뭐라고 했어요? 물으라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어리석은 일이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을 하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나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부모님보다 더 많지만은 지혜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꼭 부모님께 물어. 그 다음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어른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인생에 더 많은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과 연륜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돼? 여기서 어른들은 그런 선배들, 그런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돼요?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도 역사 속에서 이럴 때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선배들한테 또 셀 리더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딱 하고 나면은 굉장한 시행착오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근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세금을 좀 경감해 주고, 우리가 굉장히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너무 지쳐 있으니까 세금 감면해 주고, 이 노동하는 걸 좀 줄여주라고 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 나고 말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한번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나요? 창조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엿새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걸 반드시 이거 해놔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쭉 이렇게 지금 경륜을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한테 이걸 지금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선명하게 좀 저한테 우리 미대 다니거나 또 미대를 졸업하신 그런 분들 좀 지금 우리 모르겠어 서목사님한테 좀 가서 제가 이거 색깔을 좀 입히겠습니다. 이쁘게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이 컴퓨터로 이걸 지금 입혀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 색깔을 입히는 게 지금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저주가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셔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두르고는 이게 화염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추방이 돼요. 한번 보세요. 뒤로 계속 가봐요.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떨어져 버렸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쭉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보면은 가인의 후손은 전부 다 저쪽으로 가죠.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아벨과 셋. 이어서 쭉 여기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노아의 때에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지. 그래서 노아의 식구 여덟 사람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노아가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된다 했죠. 아담은 인류의 시조, 노아는 민족의 시조,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여덟 명이 나와가지고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구스 미스라임 쭉 저쪽으로 야벳은 유럽의 이제 조상이 되고 이 셈은 이 아시아와 이쪽에 이제 지금 조상이 됐는 거기서 이 셈족에서 쭉 여기 보세요.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에 하나님이 혼자 계속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셈계가 뭐냐면,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예, 이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만 있는 거, 그 밑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난자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끊어지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돼가지고 그 아들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됐는데, 그런데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요. 거기서 종살일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해서 쭉 광야를 거쳐서 지금 저기 이제 모세 죽음 신명기 34장 나오는데 저희까지 인도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제 지금 이걸 딱 보면 어때요? 아, 머릿속에 어떻게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이게 쉽게 탁 들어오죠. 네. 이제 제가 이걸 반복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되냐. 저는 이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져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관통이 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하면 있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끝나. 성경이 이게 한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더 흥미롭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뭘 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거기 아까 했던 보임.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모세가 끝났잖아요. 모세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이제 또 가나안 땅을 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뭐 북쪽으로 어떤 동쪽으로 막 곁해가지고 또 거기서 어떤 지파는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기어보려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이 약간 재미가 없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